전통사랑 초대석. 오늘은 소여 국악예술단 회장이면서 한국민속예술협회 울산지부 분과위원인 황성옥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의 황성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좋아하는 분과 이렇게 직접 인터뷰 영향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가문의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네, 우리 황성욱 회장님은 그간 오랜 세월 이 전통 무용을 펼쳐오셨는데 특히 영남 지역에서 우리 전통 예술을 널리 알려오신 분입니다. 특히 이 사찰을 순회하면서 이 산사 음악회도 많이 열어오셨는데요. 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뭐 사회적이나 전 뭐 국민에게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저들도 뭐 정부 시책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저희들은 구성원들이 직장인들이라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여 국악예술단 그리고 또 참소리 국악원 이끌고 계시는데요. 네. 참소리 국악원은 국악인 배움의 터전이고 소여 국악예술단은 국악원에서 배운 것을 활동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음악회, 요양원 봉사, 사찰 참사 음악회 등을 참여하면서 지역 활동을 왕성하게 다니면서 국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참소리 국악원에서 배운 뭐 소리나 춤 이런 것들을 이 소여 네. 국악예술단을 조직해서 네네. 또 재능 기부 활동도 펼치면서 사회 봉사 활동도 펼쳐오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 직장인과 예, 뭐 사회 단체, 종교 단체 쪽으로 또 아주 계속 이 공연 활동을 펼쳐오셨다면서요. 뭐 예, 뭐 우리 지역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단체 봉사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좀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 부족하지만 뭐 그냥 불러준 데 있어가지고 다행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우리 회장님은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참소리 국악원을 열어서 우리 국악 배우기 또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인데요. 이 참소리 국악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울산 참소리 국악원은 2008년도에 현대 자동차 앞에서 김남수 원장님이 걸어가신 이제 남도민요, 가야금 병창, 가락장구, 전통 무용, 소리 장단 등이 국악 배움의 터전입니다. 네. 예, 이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곳에 배워서 그 소유 국악 예술단에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 합니다. 김남수 원장님은 남상일 명창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광대 디지털 대학 전통 공연 예술학과에 졸업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 저 막 안 그래도 그 뭐야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명창님을 너무 진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서도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아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지역을 네. 나누는 건 아니지만요. 경상도 네. 지역에 공연을 가면 이 뭐 예전에는 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뭐 전라도에 가서 소리를 해야 된다. 뭐 경상도에 가면 이 우리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실제 가서 보면요. 경상도 지역 분들이 정말 우리 소리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네. 반응도 뜨겁고 아마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일찍이 또 이 경상도 울산 지역에서 우리 소리를 널리 전파하신 그런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남도 민요 특히 뭐 남도 흥타령 교육과 공연도 해오셨다고요? 예, 네, 예. 경상도에서는 이 남도 민요의 좀 영역이 조금 좁은 편이지만은 그렇죠. 예예. 예. 우리 그저 김남수 원장님께서 탁월한 지도 아래 흥타령 육자백이 비롯하여 남도민요 진수를 여러 단체 및 무대 공연에도 발표한 적도 있고 대회 나가 입상하기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저 남성인 명창님께서 경주에서
저 저도 다음 뵀는데 그 장월 중선 그 명인전에 네 해마다 제가 참여하고 있죠. 네예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뵙고 저도 대회 나가가지고 그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좀 졸라가지고 그 이제 그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한번 찍었습니다. 아 네, 진짜 이 뭐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 우리 네. 소리 특히나 이 남도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이 무대에 서는 일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그 뭐 어려움은 이제 우리가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시간 맞추기가 가장 제일 어려웠고 네. 그것도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남도의 어떤 진득하고 묵직한 내면의 소리 내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가르침에 또 회원들이 헌신적 노력으로 일단 막, 남도 민요에 지금 빠져있고, 심지어는 이제 판소리까지 이제 저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또 이제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이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판소리나 남도 민요 같은 경우는 또 이 경상도 이 발음 센 발음으로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예,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공연 만들어가면서 보람도 느끼실 거고 그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반응이 어떤가요? 직장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그 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우리 직장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남도 민요가 좀 생소한 면이 있어 그런지 이 문턱도 낮은데 뜻만 드리고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긴 저도 이제 문턱 넘는데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삶 선택 중에 전통 무용을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직장인들 이제 제가 이제 막 국악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상 집 회사 또 뭐 좀 시간 하면은 여행 운동 시간을 보내다가 네. 퇴직 후에는 막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장 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은 사회에 또 도움되는 일 조금이라도 하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중에 이제 사회 봉사 다른 분야도 많겠지만은 어르신께 봉사하는 국악 호응도가 가장 위에 높았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한테 국악 매력을 또 전하며 틈나는 대로 감악을 배워 함께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장 생활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네. 시간 낼 여유도 없고 또 그럴 시간에 뭐 틈틈이 운동 정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소리, 우리 가락으로 나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또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고맙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또 우리 회장님 보니까 한국 무용을 또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뭐야, 저들 그 소유 고갔단 안에 그 보면은 전통 무용 이제 선생님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뭐야 전통 무용이 이제 그 뭐 화려하고 멋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남자들이 치면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 특히나 뭐 독도 수호 운동, 독도 지킴이 운동도 펼쳐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회장님, 이 네.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거 저 뭐야, 그 뭐 원래 정기 공연의 봉사 활동은 어쩔 수 없이 미미했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학습과 준비를 열심히 하여 가지고 곳곳에 구학을 알리는데. 소요 과학 예술단 그리고 참소 과학원에서 앞장서 가지고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뭐 구학 사랑에 많이 활동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진짜 그 대중적으로 예, 뭐랄까 다 함께하는 하루빨리 그 뭐라 구학에 드롭도
같은 국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 말씀은 우리 국악이 생활 속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저도 마음으로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통사랑 초대석 소여국악예술단 회장이면서 한국민속예술협회 울산지부 분과위원인 황성욱 회장님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처럼 행복하셔서 그 좋은 기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그 좀 남상인의 명장님께서도 네, 정말 진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하면서 또 건강을 잘 챙기면서 오래오래 국악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울산 참소리 국악원 김남숙 원장의 육자배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신영희 명창의 남도 잡가 흥타령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Oh,